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128-3802번, 서울 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 괜찮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신교철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두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교철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영등포구 양평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이 지나는 선유도역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저 영등포구는 서울 내에서도 1인 가구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풍부한 수요층을 자랑합니다. 자, 부대표님, 영등포구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다고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되는 금천구 독산동 금천 IC까지 총 거리로 따지면 10.33km입니다. 이것들을 지하화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 IC까지 약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또한 영등포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대형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다양한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 마트, 그리고 타임스퀘어 등이 자리하고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영등포 상권의 혜택을 톡톡히 볼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와도 가까이 있어 차량 및 버스를 통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하며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 발달된 상권지의 초역세권 오피스텔이자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지닌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 찾아갈 곳은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그러니까 이 9호선이 지나는 선유도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 현장입니다. 전용 면적 16.84제곱미터, 계약 면적 36.71제곱미터로 총 14층 가운데 제가 안내해드릴 층수는 10층입니다.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예상되는 매매 가격 2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건물 특징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주목할 만한 건물 특징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4층 가운데 총 182세대 대단위 오피스텔인데 특별히 상가가 그 밑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형태로 그런 분리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성과 효율성까지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전세대 복층형 구조로 층고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방감이 매우 훌륭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감재가 이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풀옵션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몸만 가지고 들어와 살면 되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조금 전에 둘러봤던 이 천호동 도시형 생활주택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여기도 지하철역에서 정말 초역세권 걸어서 2분이 채 걸리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2021년에 준공이 되는 곳인데 복층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거꼭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지만 이 동네의 환경 자체는 조금 다른 면들이 분명히 확실히 있겠죠. 그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현장이 위치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강남과 더불어 서울 2030 서울 플랜의 하나인 바로 영등포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의 황금 노선이라고 불려지는 9호선입니다. 9호선인 선유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이 선유도역 주변은 양옆으로 성산대교와 양화대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특별히 2021년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성이 되게 되면 상암까지, 마포까지의 근접성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훌륭한 그런 입지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산업시설 및 주변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면 본 현장에 있는 선유도역 인근은 거의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적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의 핵심인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영등포구에서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들을 건설하게 되면은 원래 있는 법적 용적률보다 100%를 더 용적률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데
앞으로도 주거 공급보다는 잠재적인 세입자들이 될 산업시설들이 더 드러날 수 있으니까 공실 걱정이 없는 이제 그런 현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옆은 이제 재건축과 스마트시티로 이슈화되고 있는 바로 목동이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목동에 대한 이슈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현장이고요. 서쪽 같은 이제 9호선을 이용해서 서쪽으로는 이제 상주 인구 16만 5천이죠. 마곡이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이제 세정바짝 되지 않는 곳에 여의도가 입점해 있습니다. 여의도가 있습니다. 금융의 메카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에 월드컵 대교가 완성이 되게 되면 상주 인구 4만 명인 방송 미디어의 핵심인 메카의 산업인 상암까지의 인구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본 현장에서 걸어서 뭐 50m 정도 되겠네요. 서부관선도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서부관선도로가 지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위가 공원이 되고 그다음 밑에는 이제 도로가 되는 이런 거거든요. 바로 우리 앞에 집 앞에 커다란 공원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호재거리입니다. 재물포길 지하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요. 신월 IC에서부터 여의도까지 7.6km 구간을 지하와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의도까지 차량으로 현재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거리가 10분 이내로 단축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개발 호재가 시차를 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 서류도역 인근으로 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뭐 시끄럽지도 않고 굉장히 평화롭고 동네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러면서도 출퇴근하시는데 너무 뭐 지금 업무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직주근 접 상당히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들까지 함께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영등포구 양평동의 이 오피스텔 가격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분석도 함께 분석을 해주시죠. 가격이 경쟁력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저는 항상 전세가나 월세로 확인하는데요. 월세가 2억입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매매가격 2억 1,3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는 1,3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회수율이 많이 빠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상되는 월세 가격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입니다. 대출이 약 한 1억 5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5,300만 원이면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